마이크. 마이크예요. 앞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그 경험담과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냥 제가 간단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. 저는 일기에서 공부했던 공부교회 박금자 집사입니다.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. 구두로는 에스터 여전도의 회원들 많이 들었습니다.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. 여러분 모두 아마 운전을 해보셨죠?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는 길을 모르면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창문을 내리고 그래도 안 되면 차에서 내려서 길을 묻고 이런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. 지금은 내비게이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길을 가면 편하게 갈 수 있습니까? 차를 가고 한 번도 안 가본 길도 내비게이션만 탁 틀면 그냥 걱정 없이 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얼마나 정말 영어에 바로 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선물로 받은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나이가 7학년이 다 되는데 영어를 할 생각도 못했고 또 뭐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없었는데 제가 나성 삼육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그 나성 삼육대학을 통해서 TTC 영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 선교지에 그전에 선교지 방문할 때는 저는 계시교회에서 한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재림교회에 왔는데 그 선교지에 방문했을 때 그 그냥 조금 단어를 아는 것 같았는데도 거기서 입이 안 떨어졌어요. 그래서 이제는 참 답답하고 너무 그냥 그 사람들 입만 쳐다보고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는데 이제는 영어로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영어로 설교도 할 수 있고 누가 뭐라 그러면 들을 수도 있고 또 거기 가서 선교지에 가서 방문을 해서 거기에 그 전도회에 초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그 과정을 다 가르쳐 주세요. 아 방문을 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처음에 인사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말 다 말을 가르쳐 주시니까 아 이제는 선교지에 가도 이렇게 말을 해서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초청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이 영어학원을 통해서 제가 배웠습니다.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 나성 삼육대학을 통해서 이 TTC 영어가 발족하게 된 걸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있어요. 제가 지난 봄에 미국을 갔는데 손자들하고 간단한 언어 소통이 되는 거예요. 내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조금 아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. 그래서 두렵지가 않더라고요. 아니 모르면 말지 뭐 틀리면 지금 네가 다시 말해줘?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게 되고 또 길을 가는데 외국인들이 가면 그전에는 뭐라 그래 저 사람들 뭐라 그래 그러면서 자꾸 주춤주춤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. 내가 사진 찍고 싶으면 어때? 불리지? 피쳐? 하면서 내가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. 저도 그런 변화를 체험을 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체험을 받고 변화될 수 있는 게 과연 뭐였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도 이제는 선교지에 가셔서 두려움 없이 내가 도전해서 먼저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실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너무 잘 오셨어요. 그래서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원장님이 그렇게 끌고 가세요. 원장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저는 정말 몰랐는데 여러분이 책 밑에다 이렇게 한글 쓰세요. 한글 밑에다 쓰세요. 영어 밑에다 쓰세요. 이렇게 다 하세요. 그럼 저는 모르니까 잘 아는 사람 안 해도 되겠지만 나는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. 네 번 쓰라면 네 번 쓰고 다섯 번 쓰라면 다섯 번 쓰고 뭐 단어당 다섯 번 쓰라면 다섯 번 쓰고 뭐 공부하는 학생이 말이나 잘 들어야지 어쩌겠어요.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에게 그런 변화가 왔어요.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. 너무 잘 오셨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영어로 기도해보고 또 성료의 지혜 가서 또 이렇게 도전해보고 그러면 더욱더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.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그 교재에 영어 기도문이 섞여 있을 거예요. 영어 기도문을 우리 원장선생님이 항상 말씀을 하세요. 한 1번 기도를 쭉 전부 다 외우려고 하지만 하루에 한 구절만 외우라. 10번이고 20번이고 그걸 외우라고 말씀하세요. 그 저는 모르니까 아 이거 10번 외워야 되나 보다. 20번 외우라고 했으니 20번 외워야 되나 보다. 한 번만 계속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해서
그랬더니 올마이티 갓 이 말을 한번 읽을 때하고 열 번 읽을 때하고 제가 다른 거예요. 늦게 오는 늘 저한테 오는 감정이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밀려와서 그 기도를 외우게 되고 통역을 하게 되고 이제는 누가 영어 기도를 하더라도 아 통역을 하게 되고 또 저는 영어 기도를 하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. 그 감동에 밀려오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. 아 정말 하나님 나에게를 알고 계시는구나.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를 알고 계시는구나. 그래서 한 번 두 번 읽을 때는 그 감정이 안 밀려왔지만 두 번, 세 번, 열 번, 스무 번 읽을 때는 정말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녹아지고 내 머리에 녹아져서 그래 오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 길을 아시는데 막 이러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너무 그런 체험을 많이 하게 됐어요.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도 저보다 훨씬 잘하실 거예요. 저는 잘 못한 사람이에요. 기억력도 없고 여러분들이 원장님 하시는 대로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시면 너무 잘 아마 하시리라 믿습니다. 여러분들 너무 잘 오시고 기대를 해봅니다. 하여튼 어디든 가시든 건강하시고 여기 오실 때 참 잘 오셨어요.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많이 반복해보시고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그런 아마 그 영어 교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.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이 TTC 영어 학교가 있게 된 그 나성삼육대학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. 이 나성삼육대학은 평신도 신학을 위한 학교로서 우리가 그동안에 신학적으로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우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이 학교는 LA에 있는 LA 나성에 있는 삼육대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평신도들을 위한 최고의 교육기관으로서 정식 이런 교회에서 일반 개신교에서 뭐 평신도 학교, 평신도 교육 이런 학교하고는 차원이 달라요. 정식 학위증과 졸업장이 나오는 학교입니다. 그 학교 총장님이 직접 오셔서 학위증을 수여를 해주십니다. 그래서 1년에 봄에 두 달, 가을에 두 달, 코로나로 지금은 금년에는 한 달 정도 했는데 그래서 2학기는 11월 달에 다시 개강을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1년에 한 두 달, 네 달 정도 한 두 달 하시면 4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당당하게 학위를 받으실 수 있고 또 여기 교수진들이 지금 현직에 계시는 목사님들을 가르치신 교수님들이세요. 정말 누구 하면 이름을 내놓으면 다 알 수 있는 교수님들이 나오셔서 직접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너무 강의의 내용도 알차고 너무 아무튼 충실한 그런 신앙 교육을 저도 받고 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여전히 에스더 회원님들은 또 앞으로 신앙적인 면에서 많이 가르치셔야 되고 또 많이 배우셔야 되고 또 많이 후배를 양성하셔야 되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들이니까 한번쯤 도전을 해보시면 절대 후회가 없을 생각이 됩니다. 이 한국의 나성삼육대학의 모든 관리는 아까 나오셨던 우리 교장선생님 이봉주 장로님께서 총괄을 해서 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아마 아무 때라도 그 전화번호에서 문의를 하시면 이렇게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오시면 너무 환영하고요.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